서른 살이 넘은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작가 일을 하면서, 작가 일을 다른 직업과 달리 어느 한 곳에 취직을 해서 그 순간부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래도 꽤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른 직업보다 늦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가 일을 시작한 지 공부를 시작한 지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른 살에 넘으니까는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돈이 없어서 돈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보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요.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돈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다음 달에 이사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좋은 집에 대한 욕심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내 방에서 내 책상과 내잘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옥탑방이나 단칸방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이제 좀한 15평 정도 되는 집으로, 전셋집이기는 하지만은, 이사를 하는데 너무 좋아서요. 자꾸 가보고 자꾸 가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서요. 내가 가면 전세 이사 갈 집에 그래 자꾸 들르서 기분 좋긴 하지만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벌었던 돈보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텐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 맛을 들이면 다 중독성이 있거든요. 돈 맛을 들이면 돈도 중독성이 있고, 술도 맛을 들이면 술의 중독성이 있고, 권력도 맛을 들이면 권력의 중독성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작가가 돼서는 안 되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작품을 쓰다 보니까 누가 알아줘서 돈이 어때요? 따라오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야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돈에 목을 매달고 돈 때문에 하게 되면 이게 반짝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이 길지 못하다. 한때 반짝하다가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돈을 좀 벌어가면 집을 갖다가 15평, 20평, 30평 살지 몰라도 이 작가의 수명이 길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건 연예, 뭐, 연기자도 그럴 거고, 어떤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작품을, 좋은 작품을 쓰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물론 있겠지만, 좋은 작품을 써야지 한다고 써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좋은 작품을 쓰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하나는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 많은 책을 읽으면 처음에는 모방 정도 되고, 또는 모방도 잘안 될지 몰라도 수많은 책들을 읽다가 보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뺏기거나 모방하려면 안 돼요. 그냥 읽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수많은 정보가 축적이 돼가 어느 순간에 가면 내 것이 돼서, 그것이 뒤섞이면서 나의 맛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조는 모방에서 나오지, 창조가 뭐 아무것도 경험 없이 그냥 창조가 나온다,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내가 연애를 해서 가슴 앓이를 해보고, 결혼을 해서 이혼할 지경에 가보고, 애 키우면서 속을 끓여보고, 직장에 다니면서 갈등을 겪어보고, 직장에 쫓겨나와가지고 경제적인 두려움에도 떨어보고, 이런 많은 인생의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그 글을 쓸때 그게 살아있는 글이 된다. 그냥 들은 얘기로 이렇게 그리면 감동이 덜 다가온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글이라는 게 젊어서 반짝하는 거는 하나의 기술적인 거고, 오히려 진정한 작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우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막 요래요래가 기교로 한다면 그건 수명이 길지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진중한 자세를 가지고 해나가고, 그에 따라서 시절 인연이 맞아서 돈이 붙으면 또 돈이 벌리는 거고, 돈이 안 붙으면 안 붙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금방 소비 수준을 넓히게 되면,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 되면 이제 자꾸 돈이 중심이 되고 내 작품이 중심이 안 돼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천만 원 번다고 천만 원을 다 쓰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 천만 원을 벌면 500만 원 쓰든 300만 원 쓰든 이렇게 그것이 그런 수입이 없더라도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안정된 공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 15평짜리 전세로 얻어가 사는데 거기 관리비니 뭐니 드는 게 만약 한 달에 만약 50만 원이 든다. 그럼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수입이 좀 줄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괜찮아요. 그 정도 갖고 지금 뭐 단칸방에 살다가 한 15평이라도 가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죠. 15평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앞으로 조금 더 생활이 변해지면 이제는 15평짜리 갖고 만족 못하고 30평짜리로 가야 되고 40평짜리로 가야 되고 그러다가 경제가 쪼들려가 15평짜리로 돌아오면 완전히 실패한 것 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15평짜리인데 어떤 때는 성공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실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 마음에 딸린 거지 아파트 평수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지 않고 혼자 산다면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당분간은 어느 정도 재정 수입이 되더라도 이 소비 수준은 더 이상 넓히지 말아야 된다. 저축을 하거나 딴 걸로 해놓고 그래야 삶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의 구애를 안 받게 된다. 돈이 많아가 구애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소비 수준이 작으면 내가 돈의 구애를 안 받게 된다.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집중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